출생아 감소로 아동 인구가 줄면서 요즘 놀이터에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텅 빈 놀이터엔 각종 쓰레기만 가득하고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한쪽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먹다 버린 음료 용기와 휴지 등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안내판은 부서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제 애기들이 안 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쓰레기 버리고 그러니까 취재를 하던 중 한 어르신이 직접 청소 도구를 가지고 나와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더러니까 내가 맨날 이거 죽고 적어도 주워서 저 봉지에다 담아놓고 그래요. 너무 더러우니까. 인근의 또 다른 놀이터도 마찬가지. 놀이터 바닥에 각종 쓰레기들은 물론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들이 가득합니다. 담배꽁초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쓰레기통 샀으면 좋겠어요. 목포 지역 아동 인구는 3만 4천여 명. 5년 전에 비해 1만 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그만큼 줄고 있는 겁니다. 이런 텅 빈 놀이터는 이제 아이들의 공간이 아닌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놀이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력이 굉장히 흥발하거든요. 평상 보면 1월이쯤 약간 꽁대입니다. 이번 달에 공원들 여기 다 하면 상당히 공원수가 많은데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가운데 하나인 놀이터. 목포시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